빨간 정치 줄까? 노란 훈제 줄까? 내가 아직도 캐스터로 보이니? 여기서 원이! 아니, 선배님은 천사시네요? 전 누령인데? 나 오늘 천사 컨셉이니? 어머어머. 아니,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어요? 아까 휴게소에서 소고기 국밥 먹다가 놓고 왔어요. 휴게소에서? 야, 우리 이제 빨리빨리 인사드리자. 아, 네, 인사부터 드려야죠. 우리는 최강 케미를 자랑하는 최김이에요.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컨셉을 하고 왔는지 빨리 말씀드려줘. 나는 고속도로 유령이다. 우리 고속도로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교통캐스터 4년 차잖아요. 정말 고속도로에 유령이 있다는 소식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은 그 유령을 물리칠 방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럼 퇴마사 컨셉으로 할걸 그랬나? 퇴마사는 악마 아닌가요? 어? 유령은 안 되나요? 여긴가 봐요, 선배님. 여긴가 저희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사실 저희는 패밀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교통예보관으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보관 쪽에서는 거의 전설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주역이란 소리를 들을 만한 분들은 따로 있고요. 저는 처음 시작했을 뿐입니다. 또 겸손까지 하시네요. 박사님, 저희가 오늘 이 유령을 좀 물리쳐보려고 왔거든요. 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정체 행렬에 가장 첫 번째 차는 누군지, 그리고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순간이동해서 보고 오고 싶더라니까요. 가끔은 약올르기까지. 맞아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생기는 건가요? 뭔가 힘들면 그 이유를 알면 좀 덜한데요. 이유 없이 막힘은 그 정체 속에 있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유령 정체라고 합니다. 실제 CCTV 영상으로 찍힌 그 유령 정체를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네. 한번 보시죠. 그 유령 정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체가 발생을 했어요. 네. 차량들이 간격이 좁은 게 보이시죠? 네, 네. 이 정체는 앞에서 풀리더라도 뒤에 도착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령 정체가 진짜 왜 생기는 건지 구체적인 원인이 너무 궁금해요, 박사님. 네, 일본의 한 학자가 그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네. 둥그런 도로에 차들을 차례차례 넣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운전하게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도니까 계속 빙빙 돌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것 같죠. 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모래알갱이나 물의 입자가 아닙니다. 자, 그 둥그런 도로에서 차량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쪽에 바로 이제 정체가 이렇게 군데군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정체가 되네요? 네, 이쪽도 발생하고 이쪽도 발생하죠. 네. 아니, 근데 왜 일정한 속도로 똑같은 간격을 두고 이동했는데 왜 막히지? 저도 한 정속주행 좀 하거든요. 박사님, 뭐 그렇게 힘이 드는 건가요? 제가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네. 볼펜을 위해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손을 한번 이렇게 잡으세요.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선배님 잘 좀 해보세요. 네. 이번에 제가 진짜 제대로 잡을 한 번만, 한 네. 번만. 네. 아니, 쉬워 보이는데? 이걸 잡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저는 같은 마음이니까 알죠. 언제 떨어뜨릴지를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네.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반응하는데 그게 바로 1.2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앞에 차가 쓰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밟아야 되니까 좀 늦게 밟게 되니까 그렇죠. 더욱 세게 밟아야 되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차들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급기야는 맨 뒤에 있는 차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속도로에서 이유도 모른 채 서다 가다 현상을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인지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사람이 1.2초가 걸린다는 네. 말씀이시죠?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정체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정체를 또 유발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차를 어떤 이유든지 주춤거리게 하는 현상이 네. 결국 정체를 만들어내는데요. 네. 어떤 차는 앞길이 바빠서 차선을 이리 건너갔다 저리 건너갔다 하면서
자기 뒤에 있는 차량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밟도록 해요. 어. 맞아요. 최근에는 휴대폰을 많이 쓰죠. 네. 휴대폰을 보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뒤에 있는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주춤거리게 되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바로 고속도로의 정체를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갑자기 좀 찔리는데요. 선배님 이제 가던 길 쭉 가세요. 차로 바꾸지 마시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가던 길 쭉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운전할 때 조금 욕심을 낼 때가 있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2차로를 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3차로가 좀 잘 달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끼어들기를 해서 3차로로 갔어. 좀 그런 편인데? 근데 내가 가고 있던 2차로가 갑자기 뚫리는 것 같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선을 아무리 바꿔도 결국 똑같습니다. 왜요? 왜 똑같아요? 빨리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사람 심리가 나를 추월한 차를 더 많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선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그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라는 거네요. 아 듣고 보니까 갑자기 막 반성 모드예요. 아 저도 이제는 무리하게 좀 끼어들기를 하거나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운전자분들 매너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우 씨도 은우 씨 스타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 정체를 만들어내는 비넨 메인 다시 할게요. 자 운전 매너 안 지키시면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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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주세요 목소리. 않겠다. 않겠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유령 정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이유를 알면 해법도 있는 겁니다. 네. 앞에서 주춤거리는 현상 때문에 정체가 형성이 됐을 때 뒤에 누군가가 앞차의 간격을 충분히 띄워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체가 이전되어 오면서 거기서 사라집니다. 아. 네. 그럼 정체가 완화되는 가장 최고의 비법은 넉넉한 안전거리 확보인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루에 1시간 50분 정도를 길 위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 삶에서 큰 시간이죠. 어디론가 가는 과정은 누군가 경쟁해서 빨리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정체도 피하고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을 가치 있게 되돌려받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한마디 해요. 고속도로 유령 정체 이제 안녕. 잘가. 지정차로 준수하고 추월차로는 비워둬라. 갈치기하고 극장구하면 잡아먹는다. 잡아먹는다.